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성범죄자는 15,442명인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2회 이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한 해 평균 60명 정도가 전자발찌를 차고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전자발찌를 차고도 놀이터를 거리낌 없이 드나들고 더군다나 많은 가해자들이 피해자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들에 대한 관리가 그만큼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 남자가 급히 달아납니다. 사거리를 가로질러 뛰더니 자신의 집에 도착하자 한숨을 돌립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3월 6일 저녁. 저쪽 집이라는 것 같은데. 네. 아, 기억은 그 앞이에요. 그 앞이에요? 그러면서 하고 무슨 뭐 애를 데려다가 어쩌고 어쩌고 그랬다고 까지 막 듣고 어떤 남자가 막 끌고 가요 어떤 거 맞죠? 끌고 가는 모습을. 낯선 남자가 사라진 다음 한 여학생이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아, 놀면서 막 우리 뛰어갔다. 우리 아저씨가 여기서 보니까 애가 울면서 막 뛰어가더래요. 7시쯤에 6시 저희가 그때는 조금 좀 어두워지려고 할 때인가. 네. 아니면 그래 애들이 울고 뛰어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지. 그것도 밤중 한밤중도 안 해서 아들이. 여학생은 인근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믿을 수가 없죠. 이런데 막 질투치면서 그 새끼가 다 여기 만졌다 하면서 소리 다 지르면서 애가 막 정말 그때 그건 본 사람 아니구나 싶어요. 당시 그 사건은 상가들이 모여 있고 사람들도 오고 가는 골목길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학원을 가던 13살 여학생이었습니다. 남자는 학생을 협박해 근처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화장실 문이 잠겨있자 빌라 뒤쪽 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마침 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오자 남자가 도망친 것입니다. 그는 곧 검거됐습니다. 범죄 현장 CCTV 분석과 이제 법무부 공조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특정하게 됐고, 그다음 피해자가 착용 중인 전자발찌 이동 경로 추적을 통해서 이제 범행 3일 만에 피해자를 긴급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범인은 아동 성범죄로 이미 12년을 복역한 박 씨였습니다. 그는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사건 현장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차로는 약 3분, 거리는 1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부터 박 씨가 그 주변을 서성였다고 합니다. 박 씨의 범죄 이력은 놀라웠습니다. 그가 저지른 아동 성범죄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보통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를 주로 여러 건을 했더라고요. 거의 비슷했어요. 이렇게 꾸미진 대로 끌고 가가지고 키스하고 뭐 성적인 뭐 강제 추행을 하고 그런 범죄를 여러 건 이렇게 저질렀더라고요. 박 씨의 첫 번째 범죄는 2003년 여성의 속옷 절도였습니다. 이후 청소년을 강제 추행하면서 3년 6개월을 복역했습니다. 2008년에 출소한 바로 다음 날부터 박 씨는 또다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에게 당한 피해자만 모두 6명. 또다시 12년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이거는 교정의 실패가 아니라 교정의 한계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성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 위에 더 치료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교정시설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과거에 저질러 놓은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응보도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특별 대우를 할 수 없다라는 점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교정시설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엔 전자발찌도 그의 재범을 막지 못했습니다.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씨는 그 당시에도 오랜 수용 생활을 해서 그런지 이제 말도 지금 횡설수설하고 약간 막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뭐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이제 심리 치료가 있거든요. 심리 치료도 정기적으로 이제 받으라고 하고. 그가 과거부터 저지른 성범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학원 주변에서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주로 박 씨 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성범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별도의 준수사항이 박 씨에게도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의 준수사항으로 출입금지가 있었어요. 초중, 고등학교. 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초등학교 접근금지구역 접근하면 이제 경보가 발생하고 저희가 이제 뭐 나가라고 지시하고 현장 출정도 가고 그랬거든요. 학원 같은 경우는 특정 지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이제 학원은 뭐 종류도 다양하고. 학원을 오가는 아이들을 노렸던 박 씨의 범행 유형에 맞게 출소 후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생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박 씨는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달라질 수 있을까? 중독적 성향은 치료 개념이기 때문에 단지 그들을 전자감시를 하거나 신상공개를 하더라도 통제가 안 되는 영역인 거죠. 따라서 그 영역은 뭐 말 그대로 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치료가 안 되면 아무리 감시감독을 잘하더라도 그 행위는 중단할 수 없다. 출소한 성범죄자를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이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부산의 김 씨. 그는 13세 남학생 둘을 7차례에 걸쳐 성폭행했습니다. 법원은 출소 후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성범죄 알림위에 등록된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현재 인터넷에는 살고 있는 건물 번호까지만 공개됩니다. 김씨를 좀 찾고 있는데. 예. 신김 부인 혹시 아시나? 잘 모르는데 저는. 인터넷에 뭐 성범죄자들 주소 고지돼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근데 그 이분의 주소가 여기로 돼 있어가지고. 성범죄자라고요? 네. 혹시 실제로 여기 사시나 와봤거든요. 그냥 사시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사시나. 집이 새 집이거든요. 아 예. 요 집 주인 집 우리 집을 새 집인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아 그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모르겠어요. 집 앞에서 김 씨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김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 없고 주소지만 연락 온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누군데요? 나 몰라요. 이 아저씨 뭐 친구라고 하는 것 같던데. 저 주소지만 여기를 옮겨놨던데. 실제 거주지를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자 알림위에 허위 주소를 올린 김 씨. 그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어렵게 김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가 그 알림위 주소 보고 찾아뵀는데 안 계셔가지고 네.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여쭤보려고.
연락을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보면 직장 그 반이거든요. 만나서 좀 이런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직접 만나셔. 예, 괜찮습니다. 설득 끝에 김 씨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약속 장소로 나왔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는 법을 몰라서 일어난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자애는 간단하죠. 돈 주고 했는데 남자애가 돈 받고 했다고요? 그의 주장과는 달리 판결문에는 김 씨가 13살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유인, 협박한 다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아성애증이 의심되고 재범할 위험성도 높았습니다. 그는 허위 거주지를 등록해놓고도 당당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차를 타야 되는데. 예. 우리 나 잘 피해 이거다 버리는. 나 잘못 몇 번 탔을게. 아니 그거 출발도 안 됐고. 그리고 그냥 놀러 가는 거잖아. 실제로 이제 안 사시는 주소를 옮겨놨다. 이제. 근데 그건 맞지. 밝히고 하는데 정보 공개 무지가 되잖아요. 네. 그것이 별로 없는 거죠. 김 씨를 관리하는 보호 관찰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그 부분을 이제 뭐 강력하게 뭐 이렇게 사실은 좀 반역으로 오는 거는 또 사실은. 상대하고 직원들하고 사실 직원을 일주일 두 번씩 만나야 법무부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정보를 여성가족부에 전달하면 여가부는 인터넷 공개와 우편 고지를 담당합니다.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지를 확인하는 건 해당 지역 경찰의 책임입니다. 경찰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의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경찰은 몰랐을까? 주변에도 한 분들이 찾아오셨던데. 아. 잘못이라고든 뭐 어디라 그러면서. 경찰에서? 응, 경찰인가 뭐. 그게 언제였어요? 여름이니까 덥겠네. 근데 그때도 김 씨는 여기 안 살았을까? 안 살았어요. 참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그 경찰이 확인하고 간 다음에 뭐. 그러고 나서는 안 왔어요.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도 경찰은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변호사님이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아, 어디신가요 혹시? 예, 저 MBC에서 그 PD수첩하는 김정민 PD라고 하는데요. 아, 지금 잠시 자리 비우시는데 오시면 바로 전화드리라고 해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 차례 통화를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끝내 연락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님하고 통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잠시 외근 나가셨는데. 아, 어제도 전화드렸는데 뭐 답을 준다고 하고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예. 네. 그러시면 뭐 예, 그 고 과장님하고 그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어, 과장님 오늘 과장님도 오늘 휴가시고 아 계신데. 예. 김 씨는 보호 관찰을 받는 와중에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도 술을 마셨다는 김 씨는 현재 야간 외출과 음주 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밤술 안 드세요? 저 지금 술 안 떠나 한 잔씩 문제 좀 하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돼? 원래는 안 되는데. 네. 저 지금 밤 정신병이 너무 사람 안 오니까 그 이제 생각 지금 이제 백조나 너무 시집하네요. 꼬리 안 잡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CCTV 감시, 전자발찌 이런 제도들은 당연히 존재하면서 범죄자들의 범죄 행동을 억제하는 데 영향을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억제가 예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억제력은 점차 떨어질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재범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워싱턴주는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를 섬에 격리하기도 합니다. 교도소가 아닌 민간시설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 20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Basic cable TV is offered, which the patients pay for. They can earn $2 an hour working, and they have access to, among other things, a library, a gym, a basketball court, and a garden. 영미권 국가의 경우에는 이제 성범죄 누범자들을 정신질환의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출소 전에 심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지금 위험 가능성은 전혀 소각되지 않았으니 시빌 커미트먼트를 부정기적으로 이제 집행을 하자라고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독일의 경우 사회치료시설을 운영합니다. 일반 교도소보다 자유로운 곳에서 사회복귀를 준비합니다. 특히 출소가 가까워진 재소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Also, wenn es Rückfallgefahren gibt, dann werden diese in der Regel vorher besprochen, und zwar von psychiatrischen Gutachtern, von Psychologen innerhalb der Haftanstalt und von Bewährungshelfern, die im Idealfall ein Jahr vor der Haftentlassung Kenntnis darüber kriegen. Und dann gibt es wiederum unterstützende Weisungen und Auflagen, die dann zum Beispiel heißen könnten, dass jemand eine suchttherapeutische Maßnahme durchlaufen muss. Das heißt eine Suchtberatung. Oder dass jemand in einer therapeutischen Wohngemeinschaft wohnt.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출소 이후 성범죄자를 격리 관리하는 보호수용 법안이 쏟아졌습니다. 성폭행이 3회 이상 연속적으로 된 경우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해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1년에서 10년 정도 보호수용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청을 하고요. 그 기간을 정해서 보호수용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인권침해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판사가 선고한 그 형을 채우고 나온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그 범죄를 가지고 보호수용이라는 그 제도를 마련해서 다시 구금을 한다는 그 점에서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 연수의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용의자 39살 김근식 씨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이 공개 수배한 지 2021년에도 또 다른 조두순이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불안과 공포는 여전히 우리 곁을 휘감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대책은 언제 만들어질까? 가해자가 출소하는데 도리어 피해자가 숨어야 하고 심지어는 알아서 피신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비정상이 계속되어야 할까요? 더 이상 피해자와 그 가족이 불안하지 않게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보호막이 되어야 합니다. 취재 중에 만난 아동 성범죄자들은 피해자 탓을 하거나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재범의 위험성도 높습니다.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출소하기 전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거나 범죄자 치료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 이제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치료나 보호 또는 허술한 관리가 계속된다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